안녕하십니까. 대구광역시 대책위원회 자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례를 하고 대구광역시장님, 안동시장님. 위해서 대구가 주신 국민청 안동시장님과 폭넓은 교류로 우호교류의 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믿으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저는 이 순간 노자의 도덕경에 글귀가 생각납니다. 뵙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대구가 안동의 미래 50년의 영광을 위해서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유연함으로 부드러운 힘을 발휘합니다.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안동시와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안동시와 대구시의 희망을 계기로 해서 안동시는 대구 시민에게 하면 더 뿌리도 가졌을 건데 저도 다 소진하는 신권 이 사업이 출발하면서 앞으로도 더 이 사업이 확대돼서 협정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협정서에 서명부는 안동시와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경제, 관광, 문화예술 등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오후 교류 협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오늘 협정식을 위해서 대구로 와주신 공기청 안동시장님과 안동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울러 양 도시 간의 우호 교류 협정의 뜻을 함께 해주신 대구시 8개구청장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대구시와 안동시는 지난 11월 2일 안동댐에서 맑은 물 협력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양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그 첫 걸음으로 오늘 대구시와 8개 구군 그리고 안동시 간의 우호 교류 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대구시 그리고 8개 구군과 안동시는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면서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겁니다. 행정, 경제, 관광, 문화 등 다방면에서 폭넓은 교류로 우호 교류의 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. 대구시와 안동시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도운다면 상생발전에 큰 결실이 맺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. 대구와 안동의 미래 50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십시다. 감사합니다.